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바로째, 칼리스타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시즌3에 랩보조트라는 덱이 있었잖아요. 1코 삼성 4개를 보는 덱인데, 이번엔 랩보 아칼, 레오나 뽀삐, 아트록스 칼리스타, 삼성 찌는 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칼리스타 좋구요. 자, 이거는 일단 이 3개로 가지고, 이거 아이템도 바로 만들만한데? 이거 구원도 필수템이라 가져가고, 어차피 리롤덱이라 레벨업은 안합니다. 이렇게 가주도록 할게요. 그렇지, 첫 라운드는 쳐주시고, 그림자 BF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레오나 방템이랑 칼리스타 공템 위주로 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갑시다. 아, 이겨버렸네. 이거는, 아, 이기는 걸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 이기는 것도 괜찮죠. 자, 요거는 곡궁으로 칼리스타 아이템을 챙기죠. 이게 지금 당장 이기고 싶으면은 아이템을 쓰는 게 낫거든요. 이게 유령거인 학살자도 스펙 자체가 칼리스타랑 상당히 어울려가지고 이거 넣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림자 거학이 1100 체력이 넘어갈 때 추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성 찍으면은 1100이 넘어가서 이제 칼리스타 창으로 데미지 주면은 은근히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쭉 연승 가면은 괜찮겠죠? 요것도 3연승까지 야무지게 4연승 따봉. 자, 이제부터 천천히 50기 파면서 리롤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드라도 사주면 좋거든요. 이게 5렙 조합에 구원받은 자를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레벨업 안하고 이대로 갑시다. 이대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레오나랑 이제 뽀삐가 앞에서 버텨주는 사이에 이제 칼리스타가 약간 프리디를 넣고, 그리고 아트록스가 또 저번에 버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찍으면은 스펙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창으로 이렇게 앞라인을 순식간에 정리하면서, 약간 시즌4에 니달리랑 약간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5연승 나이스. 이거는 갑옷이 낫죠. 방템 위주로 먹어주고 계속 리롤. 그렇지 뽀삐. 오, 이게 은근히 잘 나온다니까. 이게 돌리다 보면은 삼성작이 잘 찍혀요. 네, 아직 멀었어. 삼성 4개 찍어야 돼. 아직도 멀었다. 지금 당장도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강한 타이밍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성작이 모두 된 시점이랑 삼성작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도 뭐 구원 정도 있으면은 레오나가 아무리 너프 돼도 막 뚫리진 않아. 아, 연승 달다 달아. 와, 확실히 이성작이 잘 되니까 트럭을 은근히 몰 수 있네요. 나이스. 요거는 음전자 하나 정도? 나쁘지 않죠. 자, 한무 리롤 삼성 찍을 때까지 레벨업 절대 안 해요. 그래도 진짜 삼성작 잘 보인다. 이제 슬슬 하나 나오면은 가라제 괜찮죠. 이거 힘으로 다음 턴에 또 이길 그런 힘을 번 거죠. 어, 요즘 야 진짜 저거 많이 가더라. 은빛 루나리가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칼리스타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루나리가 방마저가 높은 건데 칼리스타는 이제 한방딜이 센 거라 충분히 뚫을만 하거든요. 요것도 궁극기 쓰면은 생각보다는 데미지가 안 박히긴 한데 삼성 칼리스타 나오면은 충분히 뚫습니다. 자, 8연승까지 가주시고. 오케이, 칼리스타도 하나 남았죠. 요거는 칼리까지 삼성 찍고 갑시다. 왜냐면은 무조건 연승 달려야 되니까 50원을 깰 수도 있어요. 안 깨도 돼. 50원을 왜 깹니까? 어차피 삼성이 나오는데.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갑시다. 야, 이거 진짜 돈 많거든. 이거 무조건 삼성 하나 또 찍어요 이 타이밍에. 자, 일단 뽀삐 들어오고요. 아, 이거 레오나 삼성까지 어떻게 안 되나? 한 마리. 이거 깰만해. 이거 충분히 깰만해요. 그렇지, 삼성 4개 완성. 자, 아이템도 이거는 칼리스타한테 인피 주는 것도 좋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인피 칼리스타가 좋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피 넣고 이걸로 무한 연승.
지고 싶어도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질 수가 없긴 해. 자 요것도 창으로. 근데 창 안 던져도 돼요. 평타로도 이길 수 있어. 오, 야 이게 꿀템 중에 이게 그림자 곡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레오나한테 이렇게 그림자 거결 넣어주면은 또 딜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삼신기를 어떻게 가냐면은 보통 레오나랑 칼리스타 위주로 아이템을 챙겨줍니다. 레오나 삼신기는 구원, 그림자 거결, 그리고 그림자 가골, 이렇게 세 개를 가고요. 칼리스타는 뭔 템을 가도 좋죠. 효진이나 인피나 거학이나 뭐 구인수나 피바라기 아무렇게나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는 아이템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덱이 왜 생겨났는지 알아요? 왜냐면은 레오나가 너프가 됐잖아. 그래갖고 삼성 찍는 레오나 덱이 없어졌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뽀삐 삼성 찍는데, 물론 악동 있긴 하지만 요즘 좀 시들시들하죠? 칼리 삼성 찍는 덱 없죠? 레오나 삼성 찍는 덱 없죠? 아트 삼성 찍는 덱 없죠? 이렇게 좀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1연습까지. 자 구원받은 자 챔피언 좀 모아주시고, 요거는 레벨업해서 딱히 넣을 건 없는데 뭐 바루스 하나 정도 어그로용으로 괜찮죠? 왼쪽에 배치해가지고 약간 상대방 스킬 유도하는 용도로 갑시다. 야 아무리 그래도 루나리 두 개는 좀 그러니까 루나리가 좋은 거 맞는데 저렇게 주면은 이제 평타를 치더라도 마나가 안 차요. 이제 맞으면서 마나를 채워야 되는데 저거 아무리 봐도 나 함정 카드인 것 같아. 분명 좋긴 하거든? 이제 나중에 케일이나 뭐 베인이나 뭐 그런 걸 써야 좋긴 한데 글쎄 글쎄다. 그런 아이템을 주면은 맞아야겠.. 어 뭐야 왜 안 죽어. 맞아야겠죠. 나이스. 요거는 음전자도 나쁘지 않지. 아 잠깐만 바루스 이성이었네. 근데 뭐 요것도 아 일단 팔기도 좀 그렇고 잠깐 씁시다. 이성은 아깝지. 덱들이 척구명 한 명에다가 두 명에다가 또 잭스 또 잭스 세 명. 아니 심하네 사람들이. 지금 잭스가 한 세네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꿀 빨 수 있다. 개꿀. 아, 이 다음에 최종 덱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기반으로 해서 천천히 구원받은 자 타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케일까지 약간 추가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리롤 덱 자체가 이렇게 삼성의 힘으로 레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8렙 9렙까지 깔끔하게 가는 거라 든든하구만. 로코로 딱 레오나로 9렙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 자 13연승까지 가주시고요. 와 여기 좀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 척후병에다가 드레이븐까지 더한 건데 이길만 하거든요. 저게 조금 무섭긴 해. 잭스가 루난이 좀 무섭긴 한데 오씨 그래도 어이 그래도 오케이 야무. 야 이건 진짜 야무지다. 14연승은 야무질만 하죠. 나이스. 가렌은 이 덱이 좀 마딜이 없거든요. 칼리스타 AD딜이 기본이라 가렌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차라리 다리우스가 괜찮죠. 야 이거 팔자. 이거 바루스는 갈아줍시다. 그리고 바루스한테 이거 공성용으로 지크 하나 주고요. 이거 루난도 나쁘지가 않아요. 루난 줍시다. 그러니까 이 템 자체가 약간 광역딜을 노리면서 하는 템들이죠. 구인수 같은 것도 좋긴 한데 뭐 안 나온 것도 있고 무난으로 약간의 광역딜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슬슬 단단한 조합들이 나오긴 하거든. 아 이게 저렇게 철갑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저도 다리우스 추가하면 됩니다. 라위가 나오면은 베스트긴 한데 라위를 만든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차라리 다리우스는 100%로 나오잖아요. 요것도 레오나 안 뚫리죠. 아무리 때려도 삼성 레오나는 삼성 레오나거든. 자 요것도 들어가시고요. 요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겨줍시다. 럭스에다가 이거는 쓰레쉬 빼야죠. 요거 대신에 벨코즈 넣어가지고 이제 8레벨에 이 조합 6구원 받은 자 2기사 2군단 이렇게 조합 갖춰주면 됩니다. 와 아, 루나리 덱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네. 야 강해졌다. 야 저 정도면은 그래도 아까 만났을 때는 완전 약해 보였는데 그렇게까지 약해 보이진 않거든. 근데 저게 이게 그러니까 방어력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단단해요. 왜냐면은 방마저 수치가 방어가 오를수록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어쨌든 죽는다. 죽긴 하냐? 죽기는 하죠.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녹아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녹기는 녹아.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파동님 칼리스타 피흡템이 없는데 이거 칼리스타 바로 죽으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칼리스타가 군단이라서 스킬 쓰고 나서 피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충당을 합니다. 나도 그림자 구인수 주는 거 아닌 이상은 그 피바라기는 약간 투머치인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국공템으로 가는 게 훨씬 딜이 좋다. 골렘도 들어가시고요. 나이스. 아 이거 뭐 먹지? 어이씨 하나가. 아 나 진짜 이게 침장 나이스. 아 잠깐 나 내일 써야 되는데 왜 팔았냐? 아 진짜 돌겠네. 능지가 점점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 와 여기 삼성 뭐야? 침장 뿌리긴 하는데. 아 이거 잠깐만요. 이래서 아 항상 용족이 무서운 것 같아. 뭔가 항상 망해 보였거든요? 망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잘 컸냐? 그래도 칼리스타 풀템이면은 칼리스타 풀템이면은 이거는 힘들지. 아무리 칼리 풀템이어도. 야 여기 영상 3개가 짬뽕 됐는데? 암살 리신에다가 그 용사냥꾼 드레이븐에다가 척후병 용사냥꾼에다가. 야 이 사람 약간 잘 먹네요. 여러가지를 잘 섭취하는데 그렇게 여러가지를 섭취하면은 안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는 천천히 레벨업을 할 생각이고요. 차라리 배치를 신경쓰는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잭스랑 와 티모이성까지 찍었네. 여기는 삼철갑이라서 무조건 다리우스를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게 딜레마가 아까 그 용족은 신비술사를 더해야 되고 여기는 철갑을 더해야 돼. 약간 반대인데. 그러니까 육구원 받은 자를 무조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갈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시너지를 더하면 돼. 근데 여기는 무조건 철갑을 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닌가? 티모라서 오히려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 아 근데 지금 보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나 빼고 다 이기는 중. 큰일 났다. 자 구렛 갑시다. 여기서 좀 뭔가를 추가하긴 해야 되는데. 와씨 판테온 삼성 봐라. 요거는 굳이 리롤 안 굴리고 죽는 사람 누가 죽느냐 누가 죽는지 보고 그 사람 맞춰서 덱을 바꿀게요. 아까 여기 하면은 또 신비술사를 더 해야 돼.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저렇게 스태틱 있잖아요. 스태틱이 마저 낮추기 때문에 신비 가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신비술사를 가야 돼.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가긴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안 심해요. 나 좀만 덱 강해지면은 다 이길 수 있거든. 약간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어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아 야 이걸 잭스가 이겼네. 야 이러면은 심플하지. 신비를 별로 더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거 더하면 되죠. 철갑만 더하면 되죠. 자 레일 들어가시고 벨코즈 일단 쓸까? 그러니까 지면은 또 바꾸고 안 지면은 이대로 가도 되고요. 다리우스도 모아주시고 여기서 한번 간을 봅시다. 여기서 한번 싸워보고 지는 약간 방향성을 보면 돼. 내가 뭐에 발리나 약간 체크하고 그거대로 패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티모를 이제 벨코즈가 빔으로 한 번에 정리를 못하죠. 정리 못할 수도 있지. 아 근데 진짜 거의 2% 모자란 건데. 아 이거 케일만 나와도 이길 것 같은데. 케일까지 존버해볼까? 장갑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서풍 먹죠. 확실하게 이길 거면은 서풍이 더 낫지. 오케이 케일 나와주시고 이거는 바꿔야죠. 벨코즈 쓸모없어요. 버려버리고 이거 노틸러스까지 나와야 돼. 노틸이 좀 필요하죠. 다리우스 어우 야 노틸 넘길 뻔했다 씨. 자 노틸 넣어서 철갑까지. 아 근데 육구원 받은 자를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또 싸워보고 아니면은 또 갈아줍시다. 그러니까 HP가 많으면은 확실히 그게 있어요. 자 요건 잭스 띄우자. 잭스 띄우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가서 많이 이기면은 좋고 지면은 또 덱을 바꿔. 문제점을 파악하고 뭘 내리던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뽀삐가 좀 쓸모없거든요. 뽀삐를 팔 수도 있어요. 그니까 뽀삐 허모라고 할 수 있는데
뽀삐 여기까지 써준 것도 솔직히 기적이긴 하거든. 아 이게 진짜 2% 모자란 건데. 아 아깝네 뭔가. 오케이. 야 이거는 모데카이저를 넣자. 차라리 뽀삐보다는 사군단 받아주고요. 구원받은 자 이거 두 개 갈면 되거든요. 럭스랑 신드라. 오케이. 아 이러면은 빼야지. 이러면 구원받은 자 두 개 빼고 이렇게 가자. 사군단에 사기사 이렇게 딱 조합 바꾸면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요걸로 또 한번 싸워보고 지면 또 바꾸자. 자 요것도 지크랑 성배 주시고 결국에 이렇게 가면은 또 군단 늘어났으니까 칼리스타 캐리 늘어나고 가장 큰 게 이게 다리우스가 궁극기 쓰면은 방어력 내려가가지고 칼리스타가 금방 녹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니까 확실히 HP가 많으면 좋아요. 이렇게 여러가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게임하면 된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으로 1코 3성 4개를 찍는 레포 아칼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